자, 미랜 5과 구미중 도성준 10쪽 밥 퀴즈 풀이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뭐하고 뭐하고 적지 않았으니까 트래디션하고 트래디셔널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석세스와 석세스풀 하면 되겠고, 그래서 무슨 관계다? 명사와 형용사, 전통적인 이니까 무엇 성공, 어떤 성공적인. 그러면 컨피던스하고 컨피던트 해야 되겠죠. 디퍼런스, 디퍼런트, 디피컬트, 디피컬티 있습니까? 뭐 다른 애들도 디피컬티 해야지. 참 디피컬티, 디피컬트. 네, 명사, 형용사 관계다. 무엇, 어떤. 자, 이번엔 공통으로 들어갈 말. 일단, I. came up with a great idea to realize my dream when I was a kid. 그러니까 당연히, 소피아. 오케이, okay, Sophia came over to my house for dinner a few days ago. 오케이, okay. 한계로 고정시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로 내가 쓴 거지? 그렇죠. 그래서 come came come인데 came밖에 안 되는 걸 두 번째 문장에서 밑줄으로 하면 a few days ago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came밖에 안 되는 이유는 when I kid. 그래서 a few days ago when I was a kid 공통점은 전부 다 언제, 며칠 전에 내가 아이였을 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하나는 절이고 하나는 구조. when I was a kid는 시간의 부사 절, a few days ago는 시간의 부사 구. 어쨌든 뭐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이 시간의 화살표 위에 세 가지 지점 중에서 첫 번째 지점인 과거의 어떤 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 해석. 오케이, 그래서 to realize는 명형부. 오케이, 당연히 형용사적 용법이지 문딩아. I came up with it이야. 간단하게 하면 I came up with it. 난 그걸 생각해냈어. 그거 뭐? A great idea. 멋진 생각을 떠올려냈어. 생각은 생각,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어떤?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to realize my dream 하기 위한 great idea를 came up with 했다. 언제 그랬는데? When I was a kid. 그 다음에 뭐 Sophia came over to my house for dinner a few days ago. 소피아가 며칠 전에 저녁 먹으러 우리 집에 놀러 왔었다. 건너 왔었다. 그래서 realize에 대해서는 얘가 동사로서 무슨 뜻도 있고, 예, 여기서 일단 실현시키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하다? 깨닫다 라는 뜻도 있다. 깨닫다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find가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사용하는 방법은 좀 달라요. 뭐 realize 같은 경우에 삼형식으로 that절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I realized that, 완벽한 문장. that이하라 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find 같은 경우에 5형식 5-2를 사용해서 find a 어떤 해서 a가 어떤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자, 어쨌든 실현시키다 하고 깨닫다는 전혀 상관없는 뜻입니다. realize가 같은 뜻이고요. 실현시키다 라는 뜻일 때는 come true 하고 같은 뜻입니다. come true. 그렇게 되었고요. 어쨌든 come up with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외우기 어려워하니까 come up with 꼭 잘 암기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opinion의 뜻이 뭐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to make an opinion about something or someone after careful thought의 뜻이 뭐고? make 한데 뭘 make 한데 about something or someone 어떤 것이나 사람에 대한 의견을 형성한답니다. after careful thought. 오케이. 그래서 아주 곰곰이 생각해 본 이후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의견을 만드는 행위를 보고 뭐 하다라 그러고 판단하다라 그러고 영어로 뭐다 졌지죠. 졌듯지. 얘가 판단하다야. 판단하다. make an opinion. 의견을 형성합니다. someone or something after careful thought. 이게 중요한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본 이후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곰곰이 생각해 본 이후에 저 사람이 유죄다라는 의견을 형성할 수도 있고 무죄다라는 의견을 형성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은 bad다. not bad다. 저 사람은 guilty다. not guilty다. guilty. 어떤? 유죄인. 반대말은 innocent. 무죄의. 이런 것도 다 고등학교 되면 만나보겠죠? guilty, innocent.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cience of or study of the mind and behavior의 뜻이 뭐니까? 과학 또는 연구랍니다. 뭐의? 마음이나 행동에 대한 science나 study는 뭐다? psychology다. psychology다. psychology. 그럼 이 psychology를 연구하는 사람을 보고는 뭐라고 그런다? psychologist, 심리학자라고 얘기한다. 뭐 오은영 박사 이런 사람들 psychologist죠. 됐습니까? 오케이. 심리학과 가기 힘들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걱정하기에서는 가장 핵심 표현은 be worried about, be concerned about 됐습니까? Okay, be nervous about, anxious about. 그리고 뭐 can't stop doing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오면 뭐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난다.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이렇게 하면 그건 좋은 거라 했어. 하지만 뭔가 부정적인 내용, 뭐 cooking contest처럼 요리 대회 이런 것들을 보면 요리 대회에 생각만 난다는 얘기는 요리 대회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can't stop doing 같은 경우에는 좀 중립적 표현이라고 대화의 내용상 흐름상 걱정한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척 보고 싶어 한다라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잘 봐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what if 다음에 뭔가 부정적인 일이 오면 뭔가 부정적인 일이라면 우짜지 이런 표현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 팝퀴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 A가 뭐라 그랬더니 오케이 I'm worried about, I'm anxious about, I'm 뭐 I'm concerned about, nervous는 좀 이상하고 오케이 그랬더니 B가 뭐래요? 오케이. 워리의 뜻이 무슨 뜻도 있고 걱정하다겠지 또는 걱정시키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게 이 뜻으로서 don't worry 한 거고요 걱정시키다 라는 뜻으로 이 자리에 놓고 싶으면 뭐가 될 수도 있다 don't be worried 겠지 don't be worried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이게 worry가 하는 것도 worry고 당하는 것도 worry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수동태 표현이라고 하겠죠 이거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한테 be 그 기억나시죠? by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be worried about be satisfied with 이런 거 같이 했었어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내 시험 점수가 걱정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the test was pretty hard의 뜻은 뭐고 오케이 okay, 그랬더니 don't worry about the test score you will do better 오케이 okay.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B는 A의 테스트 스코어가 어떨 거라는 걸 뻔하게 짐작하고 있다
형편 없을 거라는 거 짐작하고 있으니까 얘가 뭐라고 했어? 넌 다음번엔 잘할 거야. 이러고 있어요. 다음엔 잘하겠지? 됐습니까? 네 시험 점수 보나마나 형편 없을 테니까 이런 얘기 같았고. 자, pretty의 뜻이 무슨 뜻이고, 꽤란 뜻이고, 같은 말은 quite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airly도 있다. fairly hard. F-A-I-R-L-Y. The test was very hard. So, fairly에서 조심해야 될 게 fair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fair라는 녀석이 꽤나 좀 골치 아픈데요. Fair game 하면 뭐야? Fair game. Fair game. Fair play. let's play fair. 오케이, fair가 공정한이라 뜻일 때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art fair 할 때도 이 fair가 사용돼. art fair, 캠핑 장비 fair 그런 거 할 때 쓰이고요. 그래서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박람회란 뜻도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fairly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도 해야 되고요. fair하고 fairly는 아무 관계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명사로서 박람회란 뜻도 있으니까 문장 속에서 fair의 뜻이 무엇인지도 조심해야 된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의무 부인하기는 할 필요 없다.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to인데 don't have to는 상황에 따라서 doesn't need to 뭐 또는 didn't need to, didn't have to, doesn't have to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need not은 조동사니까 현재에 대한 얘기만 할 때 쓰이고 그 다음에 need not으로 쓰일 일도 없고 need not do야, need not to do야 need not do겠지! need not이 조동사라며! need not do라고 했잖아, need not do. 됐습니까? need not to do야, need not do야. 그래, need not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이런 게 왔다고 해서 need not 이렇게 쓰지도 않는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외에 뭐가 있냐 you don't there is no need to do 뭐뭐 할 필요 없다 이런 표현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A가 뭐라 그래요? Okay, should I get ready to make breakfast tomorrow morning? 그랬더니 B가 뭐래요? You don't have to 뒤에 생략된 말 you don't have to get up early 생략됐겠죠. 오케이, 이거 그래서 이 to도 어떻게 보면 대부정사 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to 뒤에 동사 원형을 생략하고 to만 남겨놓는 거 보고 대부정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 prepare breakfast for you 하겠죠. 됐습니까? 내가 내일 아침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널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 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애들이 들어있는 대화문 빈칸 채우기입니다. 오케이. 이거 할 필요 없는데? 뜻. 와우! 그렇죠. 이거 오면 잡아 죽여야 되겠네. 황승비 오면 좀 갈가야 되겠네. 이거 탭 복사 안 돼? 새 탭에서 누구야? 자,
그래서 먼저 빈칸들 쭉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하기 하고 뭐하기였다? 걱정하는 거하고 할 필요 없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listen and speak 1이니까 얘는 걱정하기, be worried about과 뭐 A로 시작하는 비슷한 말, N으로 시작하는 비슷한 말, C로 시작하는 비슷한 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뭐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더라? 만약 뭔 일이 생기면 우짜지도 있었어. What if였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리 얘기합니다. 뭐래요? 그랬더니 거리 얘기했습니다. What happened to your shoes? Aren't they new? 그랬더니 보이가 Okay, yes, but my dog chews them. He does it all the time. I'm worried about him. 그랬더니 다시 그 얘기를 듣고 거리 Okay, he was probably bored. Why don't you play with him more often? Why don't you play with him more often? 그랬더니 보이가 Okay, I will. I hope he will stop chewing my sho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바꿨을 수 있는 거 뭐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yes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요 yes 뒤에 생략된 말이 뭔지 yes 뭐뭐 but my dog choose them 뭐 them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he does it all the time he가 누구 대신 왔는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does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all the time은 한 단어로 바꿔도 되죠 근데 한 단어로 바꿨을 때 위치는 좀 달라지죠 all the time 있는 위치하고 그 다음에 I'm worried about him 바꿨을 수 있는 표현 그 다음에 he was probably bored 뭐 probably 대신 쓸 수 있는 것들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동사 써서 같은 표현 할 수도 있죠 같은 표현 할 때 어떠나요? 뭐 여러분들 중3이니까 boring 올 건지 bored 올 건지 이런 얘기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why don't you 상대방에게 뭐 하기 충고하기죠 제안하고 제안은 같이 하는 거고요 제안은 let's겠죠 let's why don't we겠죠 이건 충고하기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오케이 okay, I will 뒤에 생략된 말 자연스럽게 나오고 I hope he will stop chewing my shoes hope 뒤에 생략된 말 당연히 알 거고 그 다음에 I wish 하고 뭔가 좀 다르죠 I hope를 쓰는 느낌하고 I wish를 쓰는 느낌이 좀 다르죠 그렇죠? 오케이 okay. I hope를 썼으니까 여기에 would 말고 will이 있겠죠 그 다음에 chewing 둘 중에 뭔지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stop과 연결시켜서 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What happened to your shoes의 뜻이 무슨 뜻이니까 너의 신발에게 무슨 일이 생겼니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신발의 상태가 어떻다 좋지 않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왜 좋지 않게 됐는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의 신발은 새 건데 걔가 씹어가지고 너덜너덜 해져가지고 얘가 What happened to your shoes?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What happened to your shoes?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가 가능할까? 이런 게 가능하겠죠.
What's the problem?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그 다음에 wrong은 형용사니까 뭐 problem하고 matter는 명사니까 앞에다가 도를 이렇게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what's wrong with your shoes 이런 것들 가능한 거 몇 학년 때 배웠죠? 예? 좋습니까? What's wrong with your shoes? What happened to your shoes? 좋습니까? 보통 그때는 what's wrong with you 해서 상대방이 표정이 좋지 않을 때 물어보는 거 할 때 만나본 적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ren't they new 할 때 they는 당연히 aren't your shoes new. Your shoes 대신 왔죠. 그래서 그것들 새 거 아니니? 그랬어. 한국 사람들한테 그거 너 그것들 새 거 아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새 거라면 아니 새 거야 이러죠. 야 그거 새 거 아니야? 그래 새 거 아니다. 아니 새 거야. 이게 한국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대화 맞습니까? 너 배고프지 않니? 라고 말한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배가 고프면 너 배고프지 않니? 그랬는데 아니 배고파 이러죠. 얘 배고파 이럽니까? 너 배고프지 않냐? 아니 배고파. 자, 알겠어 알겠어. 너 배고프니? 하면 배고팠을 때 그래 배고파 아니 배안고파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자 아직 뭐 하는지 모르고 있네요.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 너 그거 안 좋아해? 아니 좋아해 이러죠.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문법 제목이 뭐죠?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야 그거 새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니 새 거다 이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조심해야 될 거 이 자리에 일단 우리말 따라서 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no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됐습니까? 여기에 aren't they new가 부정의문문이고요 우리말 해석은 새 거 아니니 아니 새 거야 근데 여기에 아니랍시고 no 쓰면 안 된다고요. yes가 왔고 yes 써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생략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했죠. yes 그렇죠. They are new고. Yes, they are new에는 not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not이 없는 표현이 뒤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no를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Yes, they are new. 그거 새 거 아니니? 아니, 새 거야. Yes, they are new. 됐습니까? No 쓰면 안 된다는 거. They are new니까. But my dog choose my shoes 대신 왔다는 거 쉽죠. 이런 건 굳이 따질 필요 없는 것 같고요. But my shoes choose my new shoes. 새 신발을 질겅질겅 뭐 해버렸다? 씹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내가 방금 클래스 카드 숙제 얼마나 했는지 확인해봤다? 그 다음에 he does it all the time의 해석이 그는 그것을 한다. 항상이죠.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대동사라 그러죠. 맞습니까? 오케이. 나의 개에 대한 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여기는 과거 시제 썼어. 당연한 거죠. 개가 나의 신발을 씹었던 건 과거 일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 개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죠. 습관. 습관은 나의 개에 대한 팩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과거 시제지만 여기는 당연히 무슨 시제 써야 된다? 현재 시제 써야지. He did it. 이딴 거 오면 바로 틀렸다라는 거 알아야 돼. 여기에 현재 시제 쓰고 여기에 과거 시제 쓰고 이런 식으로 동사를 잘못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거 시제가 와야 되는 이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의 개가 항상 그런 짓을 한다는 거 나의 개에 대한 사실이니까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건 알겠고요. 그러면 does i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He 그쵸? He choose shoes 또는 뭐 my shoes 해도 되겠고요. He choose my shoes
All the time. 대신 왔죠. 그는 늘 내 신발을 씹는다. 그래서 이 does it을 보고 대동사라고 뭐 대신 왔다? 추에 does 들어있는 형태. Yes, he, yes, they are new, but my dog chews them. 그래서 새 것이 맞는데, 새 것이 맞냐라고 물어본 거 팩트 체크니까 현재 시제. 여기도 현재 시제입니다. 하지만 그가, 걔가 씹었던 건 과거니까 여긴 did 들어가 있는 형태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he chews my shoes all the time. 항상 내 신발을 씹는다. 뭐 꼬리꼬리한 냄새 나는 거 좋아하죠, 걔들은. 그쵸? 잘 모른다, 걔에 대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집 강아지는 겁이 많아서 이런 짓은 못합니다. 했다 그러면 내가 막 소리 막 지르거든. 그쵸? 야! 새끼야! 눌러봐! 꼬랑댕이 벌써 씨 탁 말아가지고 허리 구부리고 막. 숨습니다. 불쌍한 놈. 이제 안 그래야지. 자, all the time. 내용사 항상이란 뜻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always, which always로 바꿨다면 he always does it이죠. He always does it. He does it all the time. He always does it. He always chews my shoes. 뭐 발음이 되게 신기하네요. He always chews my shoes. 뭐 계속 always에도 s 있고 chew에도 s 있고 shoes에도 s 있으면 계속 s 있네. He always chews my shoes. 오케이. 자, 근데 이 얘가 참 이제 뭐 애완동물을 잘 돌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보통 I am angry with him 할 텐데, 이 정도 되면. 맨날 내 신발을 막 씹어, 새 신발인데 씹었으면, I'm angry with him 할 만도 한데, 얘는 착하니까 뭐라 그래? I'm worried about him 하죠. 그러니까 I'm angry with him이 아니고, I'm worried about him. 바꿔 쓸 수 있는 거, 배틀, I'm worried about him. ㅎ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시간은 하루에 시간이 점점 늘어나죠. 그쵸? 시험 기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y는 x의 그래프죠. 그쵸? 그래서 하루 가까워지면 한 시간씩 늘어나죠. 하루가 나중에 밀어놨다 한꺼번에 할 거죠. 그쵸? 나중에 막 도덕 암기할 때 영어도 같이 암기하고. 그치? 그쵸? 맞습니까? 이번에 도덕 뭐 아니면 기가는 시험 치겠지 뭐. 기가 암기하면서 영어도 같이 하고 막 시간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그래서 뭐 I'm concerned about him. 됐습니까? Nervous는 여기서는 안 되겠고요. 좀 긴장하는 거니까 걱정하는 I'm concerned about him. 됐습니까? I'm worried about him. Anxious도 좀 느낌이 좀 달라서 여기는 좀 어색하겠습니다. 뭐 여기는 concerned 정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여기에 I can't stop thinking about him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됐습니까? 나는 우리 걔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느낌 같아 이건. 그래서 can't stop도 좀 어색해서 여기는 worried about이나 concerned about 쓰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robably의 뜻이 뭐니까 아마도 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알죠? maybe, perhaps, he was perhaps bored, he was maybe bored. 근데 probably든 maybe든 perhaps든 전부 다 부사죠. 그쵸? 조동사 써서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he.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probably를 쓰면 간단해지는데 조동사를 써서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뭐가 돼야 되느냐? He may have been bored가 돼야 되는데. He may have been bored. 이거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He may be bored 하면 무슨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되느냐. He may be bored는 He may be bored의 뜻은 그는 현재 지루해 할 수도 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He might be bored는 그 추측이 조금 더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인 거지 과거가 되는 게 아니야.
뭔 소린지 알겠어요? He might be bored는 그것도 똑같이 그는 지루해, 현재 지루해 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maybe bored보다는 조금 더 확신감이, 자신감이 없는 느낌일 뿐인 거야. 둘 다 현재야. maybe bored든 might be bored든. 근데 여기에 보니까 he was probably bored니까 그가 언제 지루해 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과거에 지루해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조동사 have pp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He may have been bored. 해야지 과거에 지루해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무슨 문법할 때 봤던 형태더라? 오케이.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걸 얘기한다 했죠. 아, 참,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걸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조동사 가지고 한 단계 과거로 가고 싶으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하는 규칙 때문에 조동사 뒤에 과거 시제 동사를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랑 비스무리한 시제가 뭐야? 과거랑 똑같진 않지만 과거랑 뿌리가 같은 시제가 뭐야? 그러니까 여기 have 플러스 pp를 쓴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이거 조동사 들어가 있는 표현 하려면 얘 때문에 한 단계 과거가 돼야 되겠고 he may have been bored.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지루해 했었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why don't you play with him more often? 더 자주 왜 놀아주지 않는 거냐? 이유가 궁금한 건 아니죠.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되게 많은데 일단 명령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만약에 마침표라면 play with him more often 되겠죠? 걔랑 더 자주 놀아줘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충고할 때 쓰는 조동사 should를 써서 you should play with him more often 마침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물음표인데 play가 playing으로 바꿔야 되는 playing with him more often what about playing with him more often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마르고 딸도록 했죠 그렇습니까? How about playing with him more often? 오케이 okay, 그랬더니 오케이 okay, I will play with him more often 그렇습니까? 좋아 걔랑 도장을 누르는 거야 I hope that he will stop chewing my shoes 나는 뭐 한다? 희망한다 그가 내 신발씹 는 것을 그만하기를 오케이 여기에 stop은 hold에 hold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quit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quit으로 바꿨을 수 있죠 hold의 뜻은 뭔데? 오케이 그거 말고 stop이 잡다는 뜻이 있습니까? 오케이 hold는 난 무브죠. 난 무브 홀드는 홀드 뭐하다? 그렇죠 움직이지 않다죠.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이죠. 스탑에 누가 했든 이동을 멈추다 하고 그만두다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스탑은 둘 중에 무슨 뜻이야? 퀴즈의 뜻이죠. 홀드가 아니죠 여기서는. 퀴즈는 누구처럼? quit to smoke야, quit smoking이야. quit smoking이죠. 그래서 그 얘기 또 해야 될까요? stop은 enjoy 쪽이야, want 쪽이야, like 쪽이야, try 쪽이야. enjoy 쪽이죠. what에 대한 대답, 목적으로서는 동명사만 가능하다. 그래서 to chew, 된다, 안 된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도 그렇고 다 봤을 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투출을 넣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돼버리냐. 내가 희망하는데 걔가 가던 길을 멈추기를 바래요. 뭐 하기 위해서? 신발을 물어뜯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겠고요. Why에 대한 대답이고 in order to chew my shoes가 돼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top은 quit의 뜻이고 quit은 enjoy처럼 무어하는 것을 그만하다 라는 뜻으로 할 때는 ing 형태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돋보기 들여다봤으니까 이제 넓게 전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머릿속에 대화를 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남자애가 뭔가를 들고 있거나 또는 신고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오케이. 만약에 신고 있다면 어떤 꼬라지에 무엇을? 그쵸. 어떤 꼬라지입니까? Very weary한 상태죠. 그쵸. Weary한 상태의 슈즈를 신고 있는 거죠. Weary. 어떤? 낡은, 다 뜯어진, 해진. Weary 뭐로부터 온 것 같아요? Wear로부터 왔죠. 자주 입으면 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웨어리한 슈즈를 남자애가 신고 있어요? 여자애가 신고 있어요? 남자애. 네, 남자애. What happened to your shoes? 네 신발한테 뭔 일이 생긴 거야? 됐습니까? 그것도 새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애가 신고 있는 거죠. 그 꼬라지를 보고. 오케이. 야, 너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야, 새거 아니었어. 왜 뭔 일이 생긴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의 신발은 새 것이다 아니면 되게 오래된 거다? 새 거는 맞는데 누가 테러를 가한 거죠. 걔가 오줌 쌌나요? 아니요. 물어 뜯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걔가 늘 그런대요. 그 다음에 걔가 he does it all the time에서 나의 걔에 대한 팩트를 현재 시제로 전했으니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고, 그렇죠? 이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도 팩트, 현재도 팩트, 앞으로도 팩트일 것 같을 때 그래서 쓰는 게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다. 그렇습니까? 현재 시제를 현재한테만 국한시키면 안 되는 거야. 반복인 거야, 반복. 계속 반복.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팩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걱정된다. 보통 화난다 할 것 같은데 얘는 착한 애인가 봐. 나 같으면 I'm angry with him 이럴 것 같은데 I'm worried, I'm concerned about him.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이제 우리 강형욱 씨 흉내를 내고 있죠. 그쵸? 아무래도 어때서 그런 것 같아? 지루해서,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의 처방은 뭐다? 같이 자주, 더 자주 놀아줘라. 산책도 좀 자주 하고 공 던지기도 좀 해주고 그래라. 그랬더니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아 참 그 얘기 안 했는데 I hope로 바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 I wish로 바라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I wish는 불가능한 일을 바랄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 아 내가 새였으면 좋겠어 이런 거. 그래서 I wish가 붙어있는 어떤 문법이 있었죠. I wish 가정법과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would가 들어갈 수 있다 없겠다 지금 I hope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will이 와야 되겠고요. 무슨 시제로 된다? will stop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다. I hope는 뭔가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바란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래 시제 will stop을 써도 되지만 I hope he stop 써도 된다 했어. I hope he gets well. 나는 그가 회복하기를 희망합니다 할 때 I hope he will get well 해도 되겠지만 I hope he gets well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will stop 대신에 그냥 stop 대신에 stops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will stop 대신에 stops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I wish 이런 게 들어있는 거는 안 되겠습니다. 내용상, 느낌상 I hope 쓰는 게 맞겠다. 상대방의 충고대로 하면 개선될 것 같다. 그래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 개선될 것 같으니까 I hope를 쓰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는 무엇을 누구의 개는 무엇 어떤 버릇을 갖고 있는데 남자의 개는 그렇죠. 신발을 물어뜯는 버릇을 갖고 있는데 여자애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걔가 지루해서 그런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처방은 자주 놀아줘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나보면 되겠죠. 다 이제 클래스 카드로 만나봤으니까. Listen and speak one. 먼저 얘기하는 건 거리다, 보이다?
거리 신발한테 뭔 일이 생겼냐라고 과거 시제로 물어보고 나서 그 신발들이 새 거 아니냐고 팩트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What happened to your shoes? What's wrong with your shoes? 그 다음 Are your shoes new? 됐습니까? 그것들 새 거 아니니?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그래 새 거 아니다 라 그래요. 아니야 새 거야 그래요. 아니 그거 새 거 아니야? 아니 새 거야. 그래 새 거야. 어 그래요? 선생님은 못생기지 않았니? 아니요 잘생겼어요. 그래 잘생겼어요. 뭔데? 어 내가 지금 무슨 문법을 내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문법 제목이 뭐였더라? 이런 의문문을 보고 뭐라 그랬어? 부정의문문. 네. 부정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말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것들 새 거 아니니? 아니 새 거야. Yes, they are. 했어. 그래서 내가 뭐야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거 예상 문제에서 다음 하는 말이 yes라 해야 된다, no라 해야 된다. no가 와 있으면 안 된다고요. No, they aren't new고 yes, they are new니까 여기서 신발은 새 것이다, 새 것이 아니다. 그래서 yes, they are new에 yes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but이 나올 거고요. 시제는 과거니까. 그렇죠. My dog chews them. 그 다음 내 개가 가지고 있는 습관, 팩트를 얘기하니까 He does it all the time. I'm worried about him. I'm concerned about him. He always chews my shoes. Always 썼으면 all the time 안 하면 되겠네. He always chews my shoes. I'm worried about him.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하는 건 여자애가 얘기하고 아마도란 말이 들어있죠. 시제는 뭐였더라? 그 문장 시제 과거였죠. 그래서 He was probably bored. He was probably bored. 그 다음에 저 Why don't you play with him more often? Why don't you play with him more often? 됐습니까? 그래서 승빈이는 뭐 복습 안 하고 예습 안 하는 거 보니까 바로 수업 시간에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라고? He may have been bored. 됐습니까? 또 셋 중에 하나를 하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됐습니까? 자, 그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여자애가 충고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와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누가 어떻게 어쩌고 저쩌기를 미래 시제 어쩌고 저쩌기를 바란다가 나오죠. 그래서 오케이, I will, I hope, he. Will stop chewing my shoes. 됐습니까? I hope that he will stop chewing my shoes. I will play with him more often.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이런 것들의 chewing 생김새 왜 이러냐 이런 얘기 다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너는 닫아도 되겠다 이제. 자 계속해서 걱정한다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I'm worried about him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는가 이런 거였고요. 계속해서 뭔가 누군가 뭔가 걱정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겠죠. 오케이 먼저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이가 얘기합니다. 뭐래요? You look a bit nervous. You look a bit nervous. 그랬더니 여기 뭐 어디다가 밑줄 칠지는 대충 보이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애가 swimming competition Saturday. I'm worried about my swimming competition this Saturday.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위로한답시고
You are such a good swimmer. Relax and enjoy yourself. Just relax. Enjoy yourself.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니까 여자애가 뭐래요? Much better now. I feel much better now. 그래서 여기서 알아볼 거는 뭐 미세에 대한 얘기, 너비스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1, 2, 3, 4, 5 살포시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m worried about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바로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중에 제일 가까이 있는 거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엄청 가까운데 하나가 보이죠. 그쵸? I'm worried about my swimming competition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날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건 아시죠? 마찬가지 C로 시작하는 거 됐습니까? Okay. Don't worry. Don't worry 대신에 이 자리에다가 두 단어로 된 걸로도 같은 뜻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You are such a good swimmer 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하겠죠. 그렇죠. 일단 뭐주의 어순주의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뭐 강조하는 말로서는 뭐 V로 시작하는 개도 있고 S로 시작하는 개도 있고 V로 시작하는 개도 있고 S로 시작하는 개도 있잖아. 그치? 여기 지금 S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고 S로 시작하는 애, S로 시작하는 애, V로 시작하는 애 얘들 셋이 비교한 거 기억나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순주의에서 그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표현하는 거야 이거?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거죠 이거. 그렇죠? 잘하는 거 표현하니까 이거 말고도 많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ust relax and enjoy yourself. 오케이. enjoy yourself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도 있죠. 됐습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라 라는 뜻으로 enjoy yourself 말고 뭐 있잖아. 됐습니까? 중2 때 많이 했던 거. 오케이. 그 다음에 thanks. I feel much better now. 자, 일단 이거는 뭐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되는 거 얘 말고 4개 더 있는 건 뭐 말하고 딸처럼 했으니까 안 되는 것 이 자리에 안 되는 거는 3개가 아니고 2개죠. 그렇죠? 이 자리에 안 되는 건 3개가 아니고 2개고 되는 건 4개가 더 있죠. 그 다음에 이 better는 where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good의 비교급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둘 중에 누구의 비교급인지 good, better, best, where, better, best 상황에 따라서 good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where의 비교급일 수도 있죠. I can play soccer well 이라고 A가 얘기했더니 I can play soccer better than you 이러면 이거는 where의 비교급인 거죠. 난 너보다 축구 더 잘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you look a bit nervous의 뜻은 너는 약간 긴장돼 보인다 라는 뜻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a bit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두 개 가르쳐 드렸죠. you look a little nervous 하고 you look slightly nervous가 있었죠. 너 약간 긴장한 듯 보인다. You look slightly nerv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m worried about my swimming competition this Saturday. 나 이번 주 토요일에 할 수영 대회에 대해서 걱정한다. 그래서 worried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지금 보이는 것 중에 제일 가까운 건? 그렇죠. I'm nervous about 있죠. I'm nervous about. 그럼 I'm anxious about. You look a bit anxious. 될까요? 안 될까요? anxious도 되겠죠? 아이고, 잘못 썼네?
You look a bit anxious. I am anxious about. 그러면 여기에 I am worried가 되면 You look a bit worried도 또 되겠죠.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친구가 누군데? Concerned 될까 안 될까? 되겠죠. You look a bit concerned. I'm concerned about my swimming competition. 그 다음에 이 표현 같은 경우에 I can't stop thinking about my swimming competition도 되겠죠. I can't stop thinking about. 됐습니까? 뭐도 된다고? I can't stop thinking about. 이 똥개. Thinking about. 뭐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고 걱정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I'm cared about 될까? 되겠죠. 그렇죠. I'm cared for 될까? 네. 될 리가 없죠. I'm cared for는 뭔 뜻이지? 아, I am cared for인데 care for가 뭔 뜻인데? 신경 쓰다, 돌봐주다지. 신경 쓰다가 아니고 돌봐주다지. Care about이 신경 쓰다지. I don't care about it. 나 그거 신경 안 써. I care for my brother. 라고 맨날 얘기하잖아. 선생님, 저 5분 늦을 것 같아요. Care for my brother. Look after my brother. Take care of my. 그래, 누가 가짜래? 찔려? 응? 에, 돌보다 3종 세트. 그럼 I am cared for는. 그래서 나는 돌봄 받는다는 뜻이겠지, 그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 cared about도 되겠죠. 됐습니까? I'm nervous about, I'm anxious about, I'm worried about. 오케이. Competition 같은 말은? Contest. 뭐 잘 아실 거고요. I'm worried about my swimming contest this Saturday. 걱정 마. Don't worry도 되고. Don't be worried, don't be nervous 이런 것도 되겠죠. Don't be anxious, don't be concerned. 오케이. 그 다음에 You are such a good swimmer는 일단 뭐 수영 잘한다는 표현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단어? 너는 그렇게도 훌륭한 수영 선수다. Such a 하면 그렇게도 어떠어떠한 이란 뜻이겠죠. That is such a good book. 저것은 그렇게도 훌륭한 책이다. 좋은 책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거 S 돼 안 돼? V는 되겠죠. 그래서 V를 쓰면 You are a very good swimmer. 뭐는 안 돼? You are a so good swimmer는 안 된다 했죠? 딱 똑같은 표현 하고 싶은데 난 so를 무지무지하게 쓰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You are so good at swimming. 됐습니까? 자 지금 so하고 very하고 such하고 전부 다 매우란 뜻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 하는데 얘들은 무슨 급이랑 쓴다고? 원급이랑 쓴다고.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세 가지 녀석은 very, so. Such는 애초에 올 수가 없죠. 여기 명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 셋이 어울려 다닐 수도 있어. 전부 다 매우란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are a very good swimmer 되고, you are such a good swimmer 되겠지만, you are also good swimmer는 뭐 이상하다 일단. 그 다음에 you can, you are such a good swimmer 같은 표현, you can swim very well, you can swim so well. 됐습니까? 잘하는 거 표현하기. You are very good at swimming.
아시죠? You are very good at swimming. You are so good at swimming. Just relax and enjoy yourself. 그래서 enjoy yourself의 뜻이 그런 뜻이니까 just relax and have a good time, have fun. 이거 enjoy yourself는 제기대명사로 어떤 표현하는 거? 혼잣말 하다. Talk to oneself. 됐습니까? Talk to oneself. Enjoy oneself. 할 때 배웠던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you, 일단 뭐, better가 where의 비교급인지, 굿의 비교급인지 볼까? 자, 이거 다 치우고. You feel ready야. I feel ready야. I feel good이야. 그러니까 얘는 굿의 비교급으로 왔죠. I feel good. I feel very good. I feel so good. 하다가, 굿이 better로 되는 순간, so하고 very를 못 쓰고, much better, even better, a lot better, far better, still better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Thanks, I feel much better than before now. 아까보다, I feel much better than before now. 이제는 아까보다 기분이 훨씬 더 좋아졌어.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표정 안 좋은 건 보이야, 거리야? 거리죠. 그걸 보고 지나가던 보이가, You look a little nervous. You look a bit, you look a little worried. 걱정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걱정하고 있고요. 뭘 걱정하는데? 수영대회 걱정하는데, 언제 해요? 이번 주 토요일 안 되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영대회 안 되게 걱정된대요. 그랬더니, 그냥 되게, 그냥 뭐하고 있다, 일단 걱정 마라 그러고 있고, 너 수영 엄청 잘한다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꼭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 말고 즐거운 시간을 한번 신명나게 수영해보자 그랬더니 고맙고 기분이 훨씬 더 좋아졌답니다. 됐습니까? 그게 어렵지 않죠? 아니요. 예. 오케이. 보이가 하는 말이더라? 거리 하는 말이더라? 보이요. 보이가 뭐라 그래? You look a bit nervous, worried. 그랬더니 이제 이거의 주요 표현 Be worried about 나옵니다. 나는 뭐에 대해서 수영대회 언제? 토요일.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 말하기를 I'm worried about my swimming competition Saturday. I'm worried about my swimming competition this Saturday. 그랬더니 걱정 마. 넌 수영 잘해. 그냥 편안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라. 즐겨라. 세 문장이죠? 그래서 일단 걱정 마라. Don't worry. You are. You are such a good swimmer. You are such a good swimmer. You can swim very well. You are very good at swimming. You are so good at swimming. 다음에 just. Okay. Just relax and enjoy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Enjoy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Just relax and enjoy yourself. 됐습니까?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고 기분이 훨씬 더 나아졌다. 이제는 이럽니다. 그래서 thank you. I feel much better now. Much better now. 훨씬 더 기분이 나아졌어. Very so 안 된다는 거 뭐 얘기 안 해도 알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be worried about, be concerned about, be anxious about, be nervous about. I can't stop thinking about. 그렇죠? 그 다음에 What if I lose the competition? 이 뭐였더라? What if I lose the competition? 내가 대회에서 지면 어떡하지? 이것도 된다 했죠. 거기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뭐하기였더라? 할 필요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빈칸 채우기인데 뭐 빈칸이 없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보이하고 워먼이니까 얘가 아들인 것 같고 얘가 엄마일 것 같아요. 맘이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아들내미가 뭐래요? Are we going to grandma's place tomorrow morning? What time are we going to go to grandma's place tomorrow morning? 그랬더니 엄마가 AM I'm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before we go.
I'm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before we go. 그랬더니 남자애가 then to help you. Should I get a volley to help you? 그랬더니 엄마가 have to. Your dad will help me. Okay. Then good night, mom. 됐습니까? 이러면서 막 코 골고 있으면 저 새끼 저거 봐라 잘한다고 진짜 잔다 이러면서 막 욕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re we going to 무슨 시제인데 tomorrow morning이랑 붙는 바람에 무슨 시제로 바뀌었죠? 괜찮아. 만약에 중1 때 이런 얘기 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뭘 꼭 넣어야 된다고 배웠었는데 나중에는 얘를 굳이 안 넣어도 되네 이렇게 배우고 있죠? 그쵸? 뭐 planned future라서 그렇다 그랬죠? 그쵸? 그냥 계획 단계 아니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출발 시간 묻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여기 많은 말이 생략됐는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겠고 됐습니까? About이 8시에 대해서 이런 뜻이 아니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before we go. 그래서 여기 be going to bake 뭐 말하기? 계획 말하기죠 그쵸? 그래서 해석해보면 뭐 여기에 her는 당연히 grandma 대신 왔을 거고요 For grandma. I'm going to bake cookies for grandma. 그리고 우리가 가기 전에 할머니를 위해서 쿠키를 좀 구울 계획이다. 여기에 뭐 넣으면 큰일 나죠? 그쵸? 여기다 뭐 넣으면 이런 루드한 새끼 말을 얘기하겠죠. 그쵸? 이런 임폴라이트한 자식 말하면서. 그쵸? 그래 안 그래? 황승비. 우리가 가기 전에 할머니를 위해서 쿠키를 좀 구울 계획이다. 그렇죠? 여기에 그게 들어있으면 너 바로 눈치챌 수 있지?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Go 뒤에 생겼던 말이 Before we go to grandma's place tomorrow morning이 생겼다 있죠? 됐습니까? 내일 아침에 할머니 댁에 우리가 가기 전에 좀 더 얘기해 줘야지 되겠어? Tomorrow morning의 뜻은 뭐고? 내일 아침.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 그쵸? 네. 이 정도 얘기해 줬으면 이제 알 때도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대는 뭐 세 가지 뜻 중에서 뭔지. 그 다음에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냐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각각 달라지죠. 됐습니까? 'Should I get a volley to help you?' 뭐 이거는 뭐 내 쪽 뭐냐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겠, 명형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엄마 여기에 you는 엄마겠죠. 엄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you don't have to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랑 생략된 말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Your dad will help me. 엄마가 날 도와... 아니 너의 아빠가 날 도와줄 거래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뭐를 더 넣을 수 있냐? 내가 쿠키 굽는 것을 도와줄 거다 이래도 되겠고. 그쵸? 오케이. 너의 아빠가 나를 도와줄 거야. 뭐 하는 것? 쿠키 굽는 것. 그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 중2 2학기 때 배웠던 표현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1 1학기 때 배웠던 그 표현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겠죠.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뭐 이런 표현 해도 되겠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Okay, then good night mom. 뭐 10 또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냐? 셋 중 무슨 뜻이냐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냐.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를 중일 땐 노라 그랬죠. 그래서 뭐 mom what time are we going to go to grandma's place tomorrow morning. 그래서 몇 시에 우리가 갈 계획인가요 할머니 댁에 내일 아침에.
근데 얘를 안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go는 가다에 ing 붙인 거 맞아? 아니면 계획하다, planning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planning으로 바꿔 쓸 수가 없죠. 여기에 이게 있으면 are we planning to go가 되겠지만 얘가 없어. 그렇죠? 그럼 여기 무슨 뜻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가는 중입니까? 가 돼야 되겠죠? 몇 학년 때 배운 버전으로는? 1학년 때 배운 버전으로는 이거 무슨 시제야? 현재 진행형이죠? 몇 시에 가는 중입니까? 야. 그렇죠? 근데 언제 있을 일이야? 네. 내일 아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갈 계획인지 묻고 있는 가까운 미래의 계획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거 well planned future라 했죠? 그렇죠? 모든 계획이 끝난 거에 대한 표현은 무슨 시제로도 가능하다? 현재 진행형 시제로 미래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기억납니까? 됐습니까? What are we eating? 만 보면 무슨 뜻이야? 우리가 뭘 먹고 있는 중인이죠. 근데 What are we eating? Tomorrow morning 이랬어. 그렇죠? 호텔 가가지고 엄마한테 What are we eating tomorrow morning? 했으면 엄마가 뭐 확인해 보면 돼? 아침 조식 메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보고 대답하면 되니까 플랜 돼 있는 거야? 플랜 안 돼 있는 거야?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What are we eating만 중1들한테 What are we eating을 해석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먹고 있는 중이지? 라고 해석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시키면 무엇을 먹을 계획입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진행형으로 미래 시제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lace에, 여기 place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grandma's place니까 할머니의 집, 댁 이 뜻이죠. 할머니 댁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사는 장소를 place라고도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bout 8am의 뜻은 대략 8시쯤이니까 about 대신엔 around 쓸 수 있는 건 더 얘기 안 해도 아시죠? around 8am 대략 오전 8시쯤. 그 다음에 I'm going to bake 해도 되지만 I am baking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I'm baking cookies for her before we go.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before we will g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are you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할 테니까. 언제 쿠키를 구우실 건가요? 우리가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에? 그러니까 보르장머리 없는 새끼들 안 되려면 before we will go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중이들이 맨날 틀리는 문법. 됐습니까? 조건의 부사절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Okay. Then should I get up early to help you? 해석해보면 얘 셋 중에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렇다면이죠. 그렇다면 내가 엄마를 도와주기 위에서 일찍 일어나야만 합니까? 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다면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짧은 버전은 if so go if you are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또 원래대로 하면 그러니까 된 자리에 원래 if you are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should I get up early to help you 할 뻔했어요. 된이 없다면. 그렇죠? 된이 없다면 어떻게 할 뻔했다고? 'If you are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를 then으로 줄여놨다고요. 만약 당신이 할머니를 위해서 쿠키를 구울 계획이라면 내가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엄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거일 거 아니에요. then은 then 포장을 풀어놨더니 뭐가 튀어나왔다? 'If you are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라고요. then한테 고마워하세요. 됐습니까? 예, 만약 엄마가 할머니를 위해서 쿠키를 구우실 계획이라면 내가 엄마를 돕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You don't have to bake cookies야. 맞아?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You don't have to get up early to help me겠죠. You don't have to get up early to help me. 나도 도와주기 위해서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단다.
그래서 you don't need to 되는 건 알 거고 뭐도 됩니까? You need not. You need not 된단 말이오. You need not. 됐습니까? You need not get up early. Get up early가 생략됐으니까. 됐습니까? You need not get up early. You don't have to get up early. You don't need to get up early. 자, 그 다음에 아빠가 날 도와줄 거다 해서 1학년 때 배웠던 버전은 Your dad will help me with the cookies 하면 되겠죠? Your dad will help me with the cookies. 다음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버전은 Your dad will help me to bake 뭐 귀찮다 them 해도 되고 bake them 해도 되죠. Your dad will help me bake them. Your dad will help me to bake them. 그래서 예, 5-3에 B죠. 근데 준사역 동사라서 to도 되고 do도 되는 거. Your dad will help me bake them. Your dad will help me to bake them. Your dad will help me with them. 그래서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 중1 때 배웠던 거 help A with B가 그 다음에 5형식으로서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Help A do, help A to do. 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그래서 또 짧은 버전 또 if so 긴 버전 if I don't have to get up early 해도 되고 또 모두 가능하냐. 그러니까 if I don't have to get up early는 내가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면이겠죠. 근데 만약 아빠가 그렇죠. 만약 아빠가 도와주신다면 일 수도 있죠. 그래서 if so의 긴 버전은 if your dad입니까? if my dad helps you 뭐라고요? if my dad helps you 어? 왜 갑자기 helps지? 뜻이 뭐야? 이거 인지 아닌지야. 만약 누가 뭐뭐 한다면이야. 한다면이니까 뭐에 무슨 절 조건에 부사절이죠. 보리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마라. If my dad helps you 됐습니까? 만약 아빠가 엄마를 도와준다면 If my dad helps you, good night mom 됐습니까? 자 그렇게 아주 추를 했죠. 꼭꼭 추잉 했습니다. 우리가 있죠. 아주 완료가 아득 빠르다. 그쵸? 우리 지금 감자탕을 먹고 있다면 그쵸? 감자탕 먹어봤어요? 네.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까? 감자탕 별로야? 맛있어. 귀찮아서? 그쵸? 아주 맛있어요. 감자탕 먹을 때 어떤 애들 보면 막 뼈를 막 이렇게 막 분해 해갖고 막 쩍쩍쩍쩍 빨아먹는 애들 있잖아. 그치? 먹으려면 그렇게 먹어야죠. 알겠습니까? 그냥 막 살 막 너덜너덜 붙어 있는데 막 다 버리지 마시고요. 자, 꼭꼭 씹어 먹어 봤고요. 그러면 당근은 조용히 하시고요. 물어봐 더니 계속 뭐 확인해. 메시지 확인해. 메시지 확인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화하는 사람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 해? 이런 관계를 보고. 모자. 그렇죠. 모자 관계라 하죠. 됐습니까? 모자로 끝난 게 아니고요. 네, 모자 관계를 하죠. 모녀 관계입니까? 아니요. 오케이, 모녀 관계라면 여기에 B 대신 G가 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부녀 관계라면 얘는 G고 얘는 M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부녀 관계가 될 테니까. 모자 관계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이 가족은 내일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오후 계획인가요? 저녁 계획인가요? 아침 계획이죠. 할머니 댁에 갈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몇 시에 갈지 남자애는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갖고 엄마한테 물어보죠. 계획 묻기. 몇 시에 갈 계획인가요? 할머니 댁에 내일 아침에 이랬어. 그랬더니 대략 몇 시쯤 갈 건데? 8시쯤 갈 건데 엄마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일 아침에 구울 겁니까? 오늘 구워놓을 겁니까? 아침. 내일 아침에 구울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런 귀찮은 짓을 하죠? 갓 구운 쿠키가 맛있을 테니까.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아우 저거 어머니 진짜 며느리도 참 이게 만약에 이제 할머니가 친할머니면 그쵸? 엄마는 며느리가 되겠네 그치? 할머니 막 친할머니 내 이거 쿠키 언제 구운 거니? 막 이러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 외할머니라면 이제 자기 엄마한테 맛있는 거 드리려고 이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아우 우리 딸이 나한테 온다고 이렇게 갖고 온 쿠키 갖고 어쨌든 뭐 출발 전에라고 했어. 출발 전이니까 투마로우 모닝인 거야 이거. Before we go 대신에 투마로우 모닝을 넣을 수 있는 거야 지금. 내일 아침에 구울 계획이다. 내일 아침 출발 전에.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가 여기 참 이상한 남자애들 아까 되게 많이 나와. 아까 전에는 새 신발을 질겅질겅 물어 뜯었는데 앵그리 하지 않고 워리드 하는 친구 한 명 나왔고요. 이번에는 아 엄마 도와드려야 되나? 그쵸? 너도 너 같으면 이렇게 이런 생각 하겠어? 아 좀 그러면 내일 일요일인데 늦잠 자야 되는데 늦잠도 못 자고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쵸? 네 맞죠. 아 도와드립니까? Should I get a lolly to help you? 이럽니까? 네. 오 대단한데? 오 나도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아 내일 일요일 늦잠 못 자고 8시 아 몇 시 일어나야 돼 엄마? 막 이랬어. 그러니까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7시 50분쯤 일어나면 되겠죠? 아닌가요? 그렇죠. 여자애들도 뭐 7시 50분 일어나면 되지 뭐. 그렇습니까? 10분 뭐 이렇게 눈곱 떼고 가면 되지 뭐. 그렇습니까? 할머니 댁 가는데 뭐 화장할 일도 없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습니까? 이 세수나 그러면 막 눈을 비비고 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 일찍 일어 얼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럴 필요 없고 누가 대신할 거다? 아빠가 대신할 거라 그랬어. 아빠가 도와줄 거다. 그렇다면 잘자 엄마. 이랬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됐습니까? 그러면 만나 봅시다. 그래서 할 필요 없다 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 없다가 중요한 표현이었고요. 먼저 얘기하는 건 엄마야? 거꾸로 갔네? 보이다 워먼이다. 보이가 시간 확인하고 있죠. 출발 시간. 그래서 부릅니다. 타임 Are we going? 몇 시에 가는 중이니처럼 보입니다. What time are we going? Where? To grandma's place. Tomorrow morning. 됐습니까? 언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처럼 보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대략 8시쯤 그 다음에 엄마가 뭐 할 계획이다? 구울 계획이라 그랬어. 뭘 굽습니까? 그렇죠. 왜 때문에? 왜 굽는데요? Why에 대한 대답이 그 뒤로 붙어 있죠. What에 대한 나는 구울 계획이다. 무엇을 막고 왜 그녀를 위해 언제가 나왔죠? 언제 우리가 가기 전에 그렇죠? 버리장머리 없이 뭐 넣지 말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략 8시쯤 나는 구울 계획이다. Going to bake what? Why? When? Before we go 하면 안 된다 그랬죠. Before we go 우리가 가기 전에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일어나야만 합니까? 어찌 일찍 왜? 당신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then should I get up early to help you 됐습니까? Should I? 내가 뭐 해야 돼요? Should I get up early to help you? If you are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should I? 뭐라 if? 아니, 내가 다 알죠, 이제. 그러니까, if you are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should I get a boy to help you? 그랬더니 불필요 표현 나오죠. 불필요, 넌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래놓고 누구를 등장시키죠? 됐습니까? 아빠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부르정머리 없이 위에 있으면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선데요. 그렇죠. 옥장판 맨날 사갑니다. 근데 나중에 옥장판 팔게 되면 내가 너한테 꼭 찾아갈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you don't have to. Your dad will help me. 2학년 2학기 버전 짧은 걸로 your dad will help me bake cookies. 네? 2학년 2학기 버전 짧은 거 뭐? Your dad will help me bake cookies. Cookies. 5-2의 B.
됐습니까? 뭐 to bake cookies 되고 your dad will help me with the cookies 1학년 버전 help I with be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됐습니까? 그래서 okay then good night mom okay if your dad 할아버지 도와줘? My dad helps you 됐습니까? If my dad helps you, good night, m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불필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빈칸이 좀 많네요. 됐습니까? 자, 이번엔 woman과 man이니까 성인 여성과 성인 남성의 대화인 것 같고요. 무슨 관계일까요? 그리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오케이, 보겠습니다. 부부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네요. 가보겠습니다. woman이 Shall we try that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라고 여자가 얘기했어. 그렇죠? 그랬더니 남자가? I will call the restaurant to make a reservation for us. 됐습니까? To make a reservation reservation. R-E-S-E-R-V-A-T-I-O-N. Why not? I call the restaurant to make a reservation for us. 뭐 둘이 뭐 부부 관계거나 연인 사이일 수 있겠죠. 분위기상. Okay, 그랬더니 woman이 call them. You can do it online. You don't have to call them. You can do it online. 그랬더니 husband가 뭐래요? Oh, I see. How convenient. Shall we try the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Why not? 자, 그러면 뭐 여기 뭐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생략할 수 있다면 이유가 뭔지 이런 거 됐습니까? Mexican restaurant 뭐 이거 이제 뭐 이게 네덜란드 같은지 더치 같은 녀석인지 그쵸? 이게 이거고 이게 Germany 같은지 German 같은지 됐습니까? 네덜란드 같은지 더치 같은지 네. 작년 딱 이맘때쯤 이거 배웠어, 그치? 네,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야. 예, 뭐 하여튼. 됐습니까? 오케이, why not? Why not? 됐으니까, 이제,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 건 알죠. 됐습니까? 네. 보니까 뭐, why? 이러면 안 되겠죠. 그쵸? why면 딴지 거는 거겠죠. why? 이러면. 그쵸? 근데 why not이니까. 그쵸? 상대방이 뭐 한 거야? 이거 제안한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why not 했으니까 받아들인 거지. not 있다고 해서, 씨, 왜 먹으려고 그러는데 막 따지는 거, 딴지 거는 거 아니라는 거. 가끔씩 보면 이 자리에 why not이 오면 안 된다, 뭐 주장하는 애들인데. 아니죠. 왜 안 되겠어? 당연히 해봐도 되는 거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I called the restaurant to make a, 이거 명형부. 한번 뭐 다 알죠?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둬야 될 표현 뭐 예약하다 make a reservation 됐습니까? 뭐 이거 make a reservation은 한 단어로 되긴 되는데 조금 어색하겠네요. 잘은 안 쓰는 표현이긴 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you don't have to call them 뭐 여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it이 와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it이 와야 되는데 근데 뭐 내용적으로는 them이 와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don't have to, don't need to, 뭐 need not call, need not to call이 아니라는 건 계속 얘기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it, 아까 얘기했던 거 비슷한 거 얘기하겠죠. You can do it online. Onlin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도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끊어있게 하면 you can do it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online 한 덩어리 남아있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됐습니까? 맞잖아.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에 oh, I see how convenient.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아니요. 안 보입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try는 아, try 뒤에 만약에 뭐 to visit을 넣어야 될 상황, 내용인지 아니면 visiting이 와야 될 상황인지 묻는다면 뭡니까? Shall we try to visit? Yeah. Shall we try visiting? Yeah. Okay. 이게 우리 막 땀 뻘뻘 흘려보자는 얘기야. 한번 시험 삼아 해보자는 얘기야. 그럼 둘 중에 당연히 뭐겠다? Okay. Shall we try visiting? Shall we try visiting? That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내일 뭐 새로 멕시코 음식하는 식당이 생겼는 모양이 좋네. 내일 한번 방문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여기 마침표고 try 그대로 쓰고 싶으면 let's tr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don't를 넣고 싶으면 이제 why don't we tr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물음표 때 trying 하고 싶으면 알죠? How about trying? What about trying?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 있다. Let's try that new restaurant tomorrow. 그래서 that은 생략할 수. 이유는 그렇죠. 지시사니까. I like that book에서 that 생략하고 I like book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뭔가 쳐다보는데 약간 멀리 있는 식당을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느낌상 좀 멀리 있는 느낌이다. 저 새로 생긴 멕시코 음식을 내일 방문해 보는 게 어떻겠니?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없고 지시 형용사다. that도 restaurant 꿈이고 그러니까 that도 restaurant 꿈이고 new도 restaurant 꿈이고 멕시칸도 restaurant 꿈이고 있어요. 됐습니까? 저 식당, 새 식당, 멕시코 식당 됐습니까? 어떤 시 여러 개 있으면 지시사 오고 그 다음에 국가 형용사는 가까이 붙어 있고요. 그럼 얘 네덜란드 같아? 더치 같아? 네덜란드가 아니고 더치 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더치가 코리언, 네덜란드가 코리아. 그러면 젊은이 젊은? 젊은. 됐습니까? 국가 형용사형 젊은, 더치.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멕시코가 오면 안 되는 건 뭐 당연히 아실 거고요. 멕시칸, 코리안처럼. 오케이. 그래서 뭐 why not이 긍정하는 표현은 제안에 대해서 why not은 not이 있다고 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제안을 받아들이는 표현이라는 건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식당에 전화할 거다. 왜? In order to make a reservation이죠. 전화하는 뭐? 의도, 부사적이죠. Why will you call the restaurant? 왜 전화할 건데? To make a reservation for us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예약을 하기 위해서 식당에 in order to, so as to 할 수 있는 의도의 부사적법이고요. 의도 부사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뭐 I will call the restaurant to book for us 해도 되는데 좀 어색해서 잘 안 쓰고요. 내용 뭐 내용적으로는 됩니다. Okay, you don't have to call the workers in the restaurant겠죠. 됐습니까? 뭐 식당 조무원들에게 전화할 필요는 없어. 됐습니까? Okay, 만약에 이제 우리도 나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전화 받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띠리링 띠리링 하고 나면 나중에 한꺼번에 문자 보내면 되죠.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남자가 구닥다리인 거야. 그렇죠? 예약하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화 예약할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can do it online. 그래서 you can do it에 do it을 빼버리고 뭘 넣을 수 있다? You can make a reservation online. 됐습니까? You can make a reservation online. 그러면 온라인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죠? 그렇죠? 자, 너는 예약할 수 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겠죠.
그러니까 온라인 컨텐츠가 뭐예요? 그렇죠. 온라인 학습 자료를 온라인 컨텐츠라 하죠. 어떤 컨텐츠? 온라인 컨텐츠. 그때 온라인이 형용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온라인은 How can I make a reservatio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상태입니까? 방법입니까? 방법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부사로 쓰였죠. 형용사 부사와 똑같은 형태죠. 됐습니까? Online-ly 이런 거 있겠어요?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온라인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식당 그 식당 이름을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다음이나 이런 데 쳐보면 나오고 홈페이지 정보가 나오고 홈페이지 누르면 뭐 하기 메뉴가 있다? 그렇죠. 예약하기 메뉴가 있단 말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can make a reservation by phone이 아니고 with a phone이 아니고 온라인이라고요. 만약에 전화 예약해야 되면 with a phone 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전화기를 사용하여 with a phone. 그런데 온라인으로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알겠다 그랬는데 이미 알았다. 얘가 얘기해줘서 알았다. 얘기도 알았으니까 oh I know 할 수는 없겠죠. 됐습니까? Oh I see. 오케이. 알겠다. 그 다음에 how convenient it is겠죠. 됐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편리하구나 하고요. 그러면 it은 뭐 되시겠죠? 그렇죠.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이 정말 편리하구나. 그러니까 it은 바꿨으면 how convenient making a reservation online is. 됐습니까? It's making a reservation online 되시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은 정말 편리하구나. 온라인 예약하는 게 뭐가 편리해? 전화 예약이 훨씬 편하지. 여기요? 누구세요? 전화번호 자동으로 남아있을 거고 이름하고요 날짜하고 불러주고 뭐 시킬 거고요 몇 명 갑니다 말해주면 끝나는데 이거 하면 게다가 뭐 타자 잘 치는 사람이 몰라 타자 못 치면 막 독수리 일단 로그인 그죠 아 회원 가입 그치 아우 전번에 가입했는데 까먹었어 아우 이거 뭐지 아우 아이디 휴번호 로그인하면은 10% DC 해준다는데 아우 세상은 점점 편해지는 걸까요?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왜 세상은 점점 이렇게 되고 있죠? 왜 그런 거죠? 그렇죠. 정치가 자기 할 일을 못하니까 그렇죠. 정치가 자기 할 일을 못하니까 이런 거죠. 어? 대통령 잘 뽑아봐라. 세상이 점점 편해. 지금 세상 얼마나 편해지고 있어, 그렇지? 그렇죠. 내일 학교도 안 가죠. 얼마나 편해지고 있어, 그렇지? 좋죠? 그러니까 코로나도 안 없어지니까 계속해서 뭐 코로나 걸려서 학교도 안 갈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 세상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뜯어먹어봤고요. 이제 멀리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자랑 여자랑 뭐 관계는 대충 연인이나 부부관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뭐가 새로 생겼다? 그렇죠. 멕시코 음식 식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안하고 있다 방문해 볼 곳을 여자가 그랬습니까? 야 동네 새로 생겼네 한번 가보자 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도 좋다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남자가 좀 아재 감성이라서 구닥다리라서 난 뭐 하겠다? 전화하겠다 그랬습니까? 전화해서 왜 전화할 건데? 예약하려고 전화할 거래요. 그랬더니 다 불필요 얘기하죠. 전화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전화 아니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랬더니 How inconvenient 정말 불편하군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불편한 inconvenient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inconvenient였습니다. 오케이, 반대말은 뭐다? inconvenient inconvenient 편안한 convenient 불편한 inconvenient difficult, easy. 여러분들이 중1, 중2 대화했으면 how easy 됐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3쯤 되니까 How convenient 막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asy하고 같고 difficult하고 같고 됐습니까? 뭐 같긴보다는 조금 뭐 비슷한 느낌이 있다 이겁니다. 똑같은 말은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만나봅시다. 특별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먼저 제안한 사람은 맨이다 위민이다? 위민이었죠. 우리 춤출래? 비슷하게 합니다. 뭔가 멀리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면 Shall we try what? That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됐습니까?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였고요. 근데 왜 안 되겠어? 전화할게. 됐습니까? 왜? 예약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맨이 말하기를 why not? I will call the restaurant. I will call the restaurant. Why? To make a reservation for us. I call them in order to make a reservation for us. 그랬더니 불필요 얘기하고 그들한테 전화할 필요 없다 했고 너는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그래서 you don't have to call them. You need not call them. You can do it online. 됐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말해줘서 알겠어. 정말 편리하군. 그래서 I see conveni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섞여 있는 거 나옵니다. Communicate. 그래서 뭐하기랑 뭐하기가 섞여 있을까? 걱정하는 거하고 불필요한. 뭐 누가 뭘 걱정돼 그랬대. 에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뭐 이러겠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Communicate. 먼저 유리와 제이든의 대화입니다. 뭐 유리와 제이든 이름이 각각 나오니까 10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친구 관계의 가능성이 높고요. 먼저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는 건 유리인데 뭐래요? Sports day is next Friday. I can't wait. 됐습니까? Sorry, I don't understand. 시끄러워 자식아. 그랬더니 저희들이 really I'm actually worried about it. 오케이. 뭐 그러니까 뭐 유리의 표정은 어떨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이든 표정은 뭐 유리의 표정이 좋을 거라는 건 요런 말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됐습니까? 이거 뭐 표현하기 그러면서 중2 때 배웠어. 됐습니까? I can't wait. 뭐 표현하기. 기대 아닌가요 혹시? 기쁨이라기보다는 좀 감정을 이제 좀 세분화 시켜야 돼.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네 이제 배웠던 건 감정 한 네 가지 뭐 화난 사람, 행복한 사람, 기쁜 사람, 슬픈 사람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이제 좀 걱정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그다음에 불안해하는 사람. 편안해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뭐 무관심한 사람, 어쩌면 좋을까 걱정해주는 사람, 짜증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제 좀 세분화시켜야 돼. 됐습니까? I'm actually worried about it. 그랬더니 유리가 뭐래요? Why? Aren't you good at sports? 하고 있죠. Aren't you good at sports? P-O-R-T-S. 그랬더니 제이든이 어이구야 얘도 봐라 대답이 참 자신만만하네. Yes I am but I'm worried about the 800m relay. I'm worried about the 800m rel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뭐래요? What do you mean? 그쵸? 상대방이 너무 무례하게 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What do you mean? 됐습니까? 왜 이렇게 무례할 거야? 그랬더니 제이든이 I'm the last runner. What if our team loses because of me? I'm the last runner. What if our team loses? Because of me. 됐습니까? 다음 진행하면 될까요? 예, 그랬더니 유리가
You are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yourself. I think you are putting too much stress on yourself. 여기 명사 올 자리 too much pressure on yourself. 그랬더니 제이든이 really? Don't you think I should practice every day? 그랬더니 don't have to do that. It's just a school race.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그랬더니 제이든이 you're right, Yuri. I'm lucky to have a friend like you. A friend like you. A friend like you. 뭐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오죠. You got a friend like me.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토이스토리에. 오케이. 그래서 돋보기 부분은 Sports Day is next Friday. 어? 이거 무슨 시제지? 어, 현재 시제인데 막상 하는 내용은? 미래 아닌가요? 현재로 미래를 표현할 때가 있죠? 그쵸? 네. 그 다음에 I can't wait 뒤에 생략된 말이 있을 거고요.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됐습니까? 맞잖아. 됐습니까? 기대 표현하는 거 옛날에 다 배웠잖아. 2학년 배웠어. 작년에. 됐습니까? 그걸 여태 기억하고 있겠어요, 쌤? 뭐 이런 표정이네요.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당연히 기억 못할 거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복습하는 거죠. Really, I'm actually worried about it. 뭐, is, 무슨 하지 말고,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안 해도 되고. 여기 이 자리에 왜 actual은 왜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why aren't you good at sports? 잘하는 거 묻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are you good at sports? 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Are you good at sports? 하고 aren't you good at sports? 하고 느낌이 다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are you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해놓고 이 자리에 are 써놓고 why are you good at sports? 하면 완전 느낌이 망가져 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re 모든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yes I do가 안 되는 이유. 뭐 중1들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왜 물어봐요, 쌤? 미안합니다. 맞습니까? Yes, I am. But I'm worried about the 800m relay. 여기에 800, 800이나 있는데 왜 meters 하면 안 되는지. 오케이, 뭐 그런 얘기 했죠, 뭐. 그는 10살짜리 남자아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하고 그는 10살이다 하는 거하고 뭔가 좀 달라졌었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치사하게 여기 S 붙여놓고 만약 틀렸냐 하는 그런 놈들 있다니까. 됐습니까? 자, 릴레이니까 혼자서 800m 뛰는 거죠? 네. 네, 아니요. 지금 여러 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대화를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하라 그랬는데 제이드는 800m를 뛰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다. 는 틀린 겁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뛰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몇 번째 투자다? 마지막 투자죠. 보통 이제 뭐이 개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고 그 다음 중요한 순서를 뽑으라면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투자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첫 번째 투자겠죠. 그러니까 제일 잘 뛰는 애를 마지막 투자로 놓고 그 다음 잘 뛰는 애를 첫 번째 투자로 놔둬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초반에 좀 상대방 길을 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뭔가 잘못되더라도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마지막에 잘 뛰는 애를 하는데 만약에 상황이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막 애들이 엄청 응원할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 뛰는 애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보다 더 이상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배치를 그런 식으로 해요. 됐습니까? 자, 소문난 스포츠 만능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what do you mean? 이러고요. what do you mean? 뭐 mean의 뜻이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이거 what do you mean은 사실은 옛날에 여러분 대화 파트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냐면 it's raining cats and dogs 라고 그랬어. A가 it's raining cats and dogs 그랬더니 B가 what do you mean by that?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It's raining cats and dogs. 그랬더니 What do you mean by that? It's raining cats and dogs. 개고양이 비 내리는 중이야. 그랬더니 얘가 못 알아듣고
What do you mean by that? 하면 그게 무슨 말이니요, 조금. 그쵸, 그거 뭐 물어보기. 의미 묻기였어, 그건. 근데 얘는 의미 묻기가 아니고요. 그쵸, 이 말을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예, 왜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그래, 난 스포츠 잘하지만, 그러나 난 800m 괴주가 걱정돼, 그랬어. 그러면, 얘가 지금, 뭐, 뭔 소리 하는지를 해석이 안 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 저런 말을 하는 의도를 묻는 거죠. 이건 의미 묻기가 아니고 의도 묻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는 무슨 말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다가 아니고요. 너는 왜 그런 말 하는 거니? 이 말인 거죠. 왜 걱정된다고 얘기하는 거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걱정 왜 하는데 이 뜻인 거야. 됐습니까? What do you mean의 의미가 걱정 왜 하는데 이 뜻이고요. mean의 다양한 의미와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m the last runner. 그 다음 나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our team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여기에 lose is 왔단 얘기는 여기에 what if 다음에 무슨 시제 왔단 얘기고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러면 이거 뭐 일단 가정법이야 조건문이야? 조건문이죠. 아 가정법 현재라고 너 배운 적 있나봐? 아니요. 어? if가 만약이란 뜻인데 여기에 현재 시제가 왔다면 그건 가정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조건문이라고요. 지금 틀림없이 질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만약 진다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있는데 만약 진다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 현재 당연히 이길 건데 질 거라고 얘기해보자 이 말입니까? 어? 현재 당연히 이길 건데 질 거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한다면 What if our team lost 라고 해야 되겠지. 응? 만약 현재 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이잖아, 그거.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자리에 lose가 어떤 형태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loses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여기에 lost가 오면 뭔 얘기가 돼버리냐? 만약 우리가 틀림없이 이길 현재 이길 건데 만약 진다고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건 가정법 과거일 테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든지 뭐 하헤드 로스트라든지 이런 건 안 돼. 조건만 만들어줘야 돼. 우리 팀이 이길 가능성도 있고 뭐 시합 해보기 전까지 이기고 지는 건 반반이겠지. 됐습니까? 근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만약 진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텐데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텐데 점점점이 아니란 말이야. 만약 우리 팀이 나 때문에 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걱정 표현하는 거니까 이것도 걱정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I'm worried about에다가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 볼만 하죠. 됐습니까? What if our team loses because of me를 I'm worried about을 사용해서 똑같은 표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 어이구야. 시간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네. 자, 그래서 이거는 써놔야 되겠다. 내가 분명히 까먹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광팬 치라 마라 마름. 오케이. 예, 이제 당분간은 필요가 없고. 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분열을 하시면 되겠죠? 네. 되게 좋아하네? 오케이. 되게 좋아하네. 그러니까 반응이 없네.